영화 테레비 프로듀서 이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귀한 시간에 저희 드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실제 했던 이야기고요. 저희가 이 이야기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미들이 오롯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소민 PD 역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아이고, 힘이 너무 나는 그런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드림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지금 영화 보고 끝나면 저녁 드실 시간이네요. 맛있는 거 드시고, 이 드림을 보고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남은 주말도 재밌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계속 응원해주시고 또 처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을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저희 영화가 제목이 드림인 만큼 여러분의 소소한 드림들도 다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드네요. 다 저희 영화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분 들면서 돌아가시면 그게 저희에게는 최고의 보상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역할 맡은 정신길입니다. 저희 영화 아주 건강한 작품입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이렇게 자리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제 드림이 있습니다. 저의 드림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저희 영화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행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입소문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림의 왕 영진역의 홍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자리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너무 잘 편하게 잘 관람해주시고 또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 역할의 한주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영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남기려고 왔습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영화가 아주 좋은, 행복한 기억이었으면 좋겠고, 저희한테는 아주 기록으로 남아서 아주 좋은 스포하고 나와서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앵글키퍼 전문수 역할을 맡았던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주 목청이 아주 굉장하죠.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저는 기록가에 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오늘을 기억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극장을 찾아주셔서 저희 드림을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림에서 한동경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꽉 메워진 객석을 보니까 저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정성껏 이렇게 만든 영화 2시간 동안 재밌게 보시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세요.